스네어 옆에 달려 있는 이게 뭐지? 명칭이? 짱극이. 아, 짱극이. 저는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제 또 여름 수련회가 한창이 때잖아. 크리스찬들한테는. 그래서 다들 교회에 있던 악기들을 한번 이렇게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. 네. 또 어딜 한번 갔다 오고 하면은 원상 복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또 연주도 편안하게 나올 텐데. 그렇지 제가 안탄 말이지. 뭐 부품이 하나 날아갔을 수도 있고 수련회 기간 중에 워낙 이렇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악기가 좀 훼손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부품 하나라도 빠져있을 수 있고 이동 중에. 네. 근데 이 부품을 다시 뭔가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품의 이름을 몰라서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도 없고 애매하단 말이야. 그래서 드럼에 있는 그 각종 세부 명칭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또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. 어떤? 완전 좋아요. 갑자기 딱 물어보면은 세부 명칭이 애매하잖아. 모르잖아.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 가지들이 다 조합이 돼서 드럼 세트라는 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. 크게 봤을 때 일단 드럼이 통, 나무 통, 그리고 신발, 그리고 이 통과 나무들을 연주하기 편하게끔 잡아주는 각종 하드웨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. 딸도 있고. 그럼 일단 뭐부터 알아볼까? 뭐부터요?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페달이나 스네어, 뭐 신발 종류가 될 수 있으니까 걔들 먼저 한번 짚어볼까? 네. 스네어부터 알아볼까 한번 그러면? 네. 스네어는 다른 통들과 달리 옆에 이런 장치가 달려있지? 네.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이너 바. 스트레이너 바.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밑에 있는 와이어를 밀착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이렇게 돌리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풀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어. 모양은 다 달라도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해. 밑에 그냥 스네어 와이어라고도 하고 스냅이라고도 하고. 스냅이? 스냅이. 또 이게 이제 한 가닥이라도 끊어지면 한 가닥 정도는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몇 가닥 계속 끊어지게 되면 소리가 스냅에 그 찰진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지. 그리고 와이어도 딱 중심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이게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치거나 이러면 또 이상한 버짐을 하는 것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고. 저 학교 다닐 때는 샤우링이라고 하던데 그렇게도 해요? 샤우링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그거는 일본 말 아닌가 싶은데. 진짜요? 잘 모르겠어. 그거는 샤와리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분명히 일본 말일 것 같아 느낌이. 그리고 스네어마다 다른데 이 스트레이너 바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. 거기도 있나? 슬슬 간다. 얘는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어. 얘는 온오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데 이거를 더 조절할 수 있는 좌우 이거 대칭을 더 맞추기 편하겠지 아무래도. 좀 이렇게 고급 스네어들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는 편이야. 그게 고급 아니에요? 그것도 고급이지. 그리고 또 다른 걸 볼까? 이거 여기 나오나?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가? 제 스네어, 네. 제 스네어에 여기 빵꾸나 있거든요? 구멍 나 있는 거. 에어홀. 에어홀? 이런 데도 다 있나? 다 있어, 통과. 이건가? 다 있지. 에어홀이 없으면 위아래 지금 다 막혀있잖아, 헤드들로. 막혀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탁 치면은 안에서 압력이 생길 거 아니야? 걔들이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지. 그럼 계속하면 터져요? 없으면? 그 에어홀 없으면 계속하면 터져요? 에어홀 없이 겁나 세게 빡 치면은 터져요? 바텀이 터질 수도 있겠지? 그럼 이 스네어에서 지금 스트레이너바, 스네어 와이어, 에어홀까지 갖고 얘는 그냥 나사예요? 나사? 그 볼트? 너트? 볼트!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뭐 나사라고 볼 수 있지. 근데 이제 드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텐션 로드라고 해. 텐션 로드. 텐션 로드? 왜 로드예요? 길을 찾아준다고? 텐션을 조이는 거야. 조이는 거는 그냥 크게 봤을 때 볼트라고 봐도 되고 텐션 볼트라고도 하고 아니면 텐션 로드 이런 식으로 얘기해. 그래서 너무 많이 뭐 림샷을 세게 치거나 하면은 보통 이 맞는 부분이 좀 풀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. 풀려서 튕겨 나가져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. 그걸
때는 이게 맞는 같은 모델의 볼트를 사면 되겠지. 그럼 이거는 잡아주는 거는 뭐 푸푸 이건 다 알 거고 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볼트를 조이려면 잡아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이건 뭐라고 해? 너트. 너트? 펜션 너트? 러그라고 해. 러그. 러그? 러그. 왜 러그예요? 왜 러그인지는 모르지 내가. 러그 그거 아니에요 이거? 러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봐. 장모 러그 이런 거 나오는데? LUG 나르다. 무거운 걸. 돌출부. 귀. 돌출부란 뜻인가? 아 러그 너트가 있어요. 러그 너트. 그 큰 너트라는 뜻이래요. 이게 다른 것보다 커서. 아무튼 러그는 통마다 다 달려있지. 키계도 있고 판타메도 있고 스네어에도 있고. 러그가 파손되는 경우들도 있어. 너무 잘못 세게 조이거나 조심조심 이렇게 뭐 풀고 조이고 못하고 드릴 같은 걸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어. 나도 경험이 있고. 요걸 한번지 가자. DW 드럼에서는 가장 그 캐릭터를 잡고 있는 게 동그란 러그야. DW만의. 그리고 탑 헤드, 바텀 헤드, 그다음 빠진 게 있나? 이거 천은 뭐라고 안 해요? 천이에요 그냥? 그거는 뭐 이름 있어요? 스트랩이라고 하던가. 스트랩? 스트랩? 이거 천 이거 이 직물 이 뭐라 그래? 천으로 된 것도 있고. 그쵸, 줄도 있고 그냥 줄도. 줄도 있고 그 이거 끈으로 하는 것도 있고. 이거. 그 책받침 같은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것도 있고. 헷갈려 뭐 다 딴 나라 이름이라. 스네어 코드, 스트랩도 맞다. 스트랩이라고도 하고 스네어 코드라고도 하고 넓이가 있는 애들을 스트랩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고 이건 그냥 끈들을 코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나무통. 쉘. 쉘. 조개. 쉘이 조개야? 네. 처음 듣는데? 와 진짜. 쉘피쉬 있어. 쉘피쉬. 조개. 쉘피쉬. S-H-E-L-L이야? 네. 아 몸집이 이런데 쉘피쉬. 그리고 스트랩이랑 코드 얘기 나온 김에 이 스트랩은 한쪽은 이렇게 스트레이너 바랑 연결이 되게끔 돼 있고 한쪽은 이건 양쪽 다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 그쪽에 없다고 했지. 아니 있긴 있는데 그 조이는 게 없어요. 조이는 게 없어. 어떻게 생겼어? 기억이 안 나. 이거 얘 때문에 빼도 돼요? 가서 볼게요. 맞아 이거 맞아. 스트레이너 반대편에 그렇게 스트랩을 잡을 수 있는 걔를 버트라고 해. 버트. 그냥 잡기만 하는 거? 뭘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걸 버트라고 해. 버트. 버트. 그럼 이제 봐봐. 빠진 게 있나? 빠진 거? 다 있어. 스네어에서는. 저 키 뒤에 구멍 뚫는 거 꼭 뚫어야 돼요? 그러면 저 안에다가 막 이불 같은 거 넣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밑에를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얘기해줘요. 이거 탈, 플로탄 다리는 다리예요 그냥? 한 번 더 찾아볼게.